안녕하세요. 전미아입니다. 오늘 또 호피 탐사 왔는데요. 호피가 없네요. 이 호피도 개호피인데 좀 색깔이 이쁘고 좀 특이해서 또 한 점 이렇게 보여드리네요. 이곳은 그 개울이 아주 넓은 개울이 아니고 조그만 개울이니까 호피도 귀하고 또 물도 꾸중꾸중해갖고 아예 안 보인답니다. 그러니까 순청호피는 찾기가 엄청 힘들어요. 우리 구독자님께서 기쁘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. 니스 호피는 가끔가다 이렇게 한 점씩 나오네요. 이 조그마한 것도 호피랍니다. 호피가 색깔이 이쁘게 나왔나요? 무늬가 여러 가지 무늬로 이쁜 아기 호피를 한 점 봤네요. 너무 귀엽죠? 저는 이렇게 조그마한 아기 호피들이 더 좋답니다.
야, 색깔 되게 든다. 물때기가 하도 오래까지 있으면 그냥 때가 커져갖고 호피가 아닌 것 같아. 옆에는 두 뼘, 가로는 한뼘반 그네요. 진짜 좋은 호피네요. 이걸 이제 집에 가서 깨끗이 씻으면 아주 좋은 무늬가 나온답니다. 그림대로 많이 하는데, 그렇게 해줄라고.